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월 28일, 1호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도 끝났습니다. 자, 어제 금요 경마에서는, 다적중도 나왔고, 승부처에서 적중이 많이 나왔었는데, 자, 오늘 토요 경마는 교철이가 실력이 없는 건지 좀 어려웠던 건지 아무튼 상당히 부진했던 그 하루였습니다. 8경주 메인 승부에서 10번 5번이었죠. 논스톱 썬더를 대가리로 5번 이다나은 74.5배. 야, 배당 좋았죠. 74.5배. 복승식도 37.2배가 나왔는데. 뭐, 딴거몇개 먹고 이것까지 때려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오늘 이리 삐끗, 저리 삐끗. 상당히 부진했고, 조금 뭐 메인 승부 하나 잡은 게 빛을 발했습니다. 여러분들께,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 사과 말씀 드리고, 자, 오늘 일요 경마에서 사정없이 한번 뜨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길게 말씀드려봐야 속만 아프고요. 뭐 금요일, 토요일, 뭐 1승 1패라고 치고, 자, 일요일 날 사정없이 갖다 패보겠습니다. 자, 과천 승부처 2379열하나, 부산은 246. 메인 승부가 과천이 3경주, 9경주, 11경주. 부산은 앞에 거두 개, 2경주와 4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이렇게 메인 승부 말씀을 드리고,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하루 전에 신청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입금하시고는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립니다. 조철의 라이브 방송, 주말 경마일에 하는 라이브 방송, 지난주에 오픈을 해서, 또 어제 그제도 여러분들께 함께 했었는데요. 아직은 조촐한 인원이 함께 하고는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에 조철 실시간 경마, 이렇게 입력하시면 구독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구독을 하셔가지고 함께 도움되는 즐거운 경마. 그 안에는 달러 박스도 공개를 하고, 뭐 일반 경주는 조철이 마번을 거의 다 공개를 하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조철 실시간 경마 매우 유익한 방송이 될 겁니다. 조철 실시간 경마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빨리 들어갑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요. 오늘 혼전도가 오늘도 상당히 높고, 대부분 달러 박스 승부가 많습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큰 배당은 아니지만, 요번 경주 짭짤한 배당을 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2번 마 로열 베스트인데요.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완전 대가리가 팔리죠? 완전 대가리가 팔립니다.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가 들어갑니다. 달러 박스 승부가 들어가는데, 이건 1경주죠. 2경주가 와야죠. 자, 2경주가 오늘, 자,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이번 마 로열 베스트가 왕 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2번 마 로얄 베스트.
직전 경주의 효정이가 선행을 못 가고 조금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나올 때마다 인기마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승환 기수가 타고 선행을 쏜다면 조금 나은 걸음을 보일 수가 있겠는데, 자, 문제는 3번마 제라퀸이죠. 53배에서 조재로 기수, 이마필도 선행을 가야 되는 처지입니다. 얘도 선행을 가지를 못한 결과로 인기 3위가 두번 팔리고 두번다 부러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제 조재로 기수가 계속 타고 있는데, 자, 그래도 김동철 마방에서 기승 기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못 들어오면 아마 다음번에는 뺏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 2번 로얄 베스트는 3번 제라퀸이 승부의지가 없다면 단독 선행으로 때리고 나가서 이길 수가 있겠지만, 3번 제라퀸이 따라 붙는다면, 화면을 이쪽으로 안 돌렸네요. 3번 제라퀸이 따라 붙는다면 상당히 피곤한 그런 전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로얄 베스트의 전개는 인기 대가리는 바로 옆에 3번마 제라퀸한테 물어봐야지 될것 같다. 덕분에 이번 경주는 따라가는 선취마 한 마리를 놓고요. 뭐 2번 로얄 베스트도 있지만 뭐 3번 제라퀸도 있고 거기에 붙여 때릴 아나짜리까지. 자, 첫 번째 승부. 큰 배당은 아니지만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로 2번 로얄 베스트가 부러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경주, 이 경주를 2대가리를 놓고 한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는 오늘 첫 번째 달랏박스 승부, 이 경주였습니다. 자, 다음 연타로 3경주입니다. 이제 오늘 오전장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승부처죠.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제가 어제 토요일 경마에 조철도 좀 손실을 봐가지고 약도 오르고 짜증도 나고 무진장 터졌죠. 토요일 경마에 제주 경마도 그렇고 다 죽었습니다. 이제 놈들. 자, 3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3경주는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거 불안한 인기마 한 마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2번마 백룡이에요, 백룡. 현장에서는 이 8번 사우트크로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팔리겠지만, 또 3조 최영주 마방에서 바람이 이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가 대가리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8번 사우트크로는 그렇다 그러고 이 2번마 백룡이라는 마필이 불안한 인기 마필이다. 얘가 불안한 인기 마필이다. 직전 경주 정준이가 그야말로 최적 전개로 이빠이 쌓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얘가 인기 2위로 갈지 인기 대가리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슬램 드래곤이라는 마필이 대가리 팔리고 빠졌었죠. 인기 백판이었다가 직전에 조금 바람이 불었는데 외곽에서 강하게 말몰이하면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직전 경주 최선입니다. 6전 만에 처음으로 2착에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뭐 백광의 새끼답게 백룡. 말 이름은 참 좋지만 자, 이번 경기 2번 마 백룡이 인기 1, 2위 가는 거는 좀 불만이다. 자, 8번 마 샤우트크로죠. 8번 마 샤우트크로. 자, 얘도 한타 결정력이 분명히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대가 약하고 뒷다리가 좀안 좋아가지고 조교를 좀 약하게 시키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다리가 좀 좋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2번보다는 8번을 좀 세게 봅니다. 8번을 좀 세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2번과 8번 같은 마필들을 자력으로 때려잡을 조철의 달라박스 한 놈을 대가리로 놓고요. 일단 8번 마 샤우트크로의 완짱으로 조질 겁니다. 2번 마 백룡은 받치는 막권으로나 가고요. 그 외에도 지금 백판짜리까지 포함해서 중배당, 고배당 막권이 엮여 있습니다. 이런 거 걸려도 충분히 승부를 할수 있는 그런 배당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3경주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촐하고 시원하게 한 굴 한번 때려 보시자고요. 오늘 라이브에서 좀 많이 떠들었더니 목소리가 많이 잠겼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좀 살살 다운시켜서 하더라도 여러분들 양해들 해주시고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뒤로 쭉 넘어가서요. 그 중간에는 이제 부산 승부가 있을 예정이고 자, 이제 7경주부터 들어갑니다. 혼합 4군 1300 레이팅 50점이고요. 이번 경주도 인기 1, 2가 그리 썩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 8번 마 이스트 점프인데요. 이스트 점프. 역시나 뭐 강력하게 대가리가 팔리고 있죠.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자, 문세영 기수의 8번 마 이스트 점프. 대가리 팔리죠? 야, 근데 오늘 여러분들도 보셨듯이, 문세영 기수, 역시나 문세영이죠? 될수 없는 전개로 가고 있는데, 야, 갖다 대가리를 갖다 꽂아 놓습니다. 오늘 한 두세 경주가 그랬던 모습, 뭐, 역시나 문세영이구나 했는데, 자, 그래도 불안한 건또 불안한 거죠. 그런 모습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문세영이 탔다고 놓고 때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 경주 8번 마 이스트 점프도, 최근 두번 경주에 쥐어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전 경주에 시황 갔다 와서 전전 경기 인기 3위가 팔렸는데 열심히 타고 준대길이 팔리고 깨졌죠. 그 직전 경주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선행을 가가지고 억지로 버텼습니다. 선행 가서 삼팔홍이 38초 9, 39초죠 거의 거의 쓰는 걸음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 이거 선행 갑니까? 못 갑니다. 9번 마 한강 질주도 있고, 안쪽에 4번 마 클림트 월드라는 마필이 상당히 빠르죠. 선행 가기는 틀렸어요. 따라가는 모습으로 봐줘야 되는데, 8번 마 이스트 점프가 너무 과도하게 인기 마필로 팔리는 것 같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칠경주 승부처는요, 8번마 이스트점프를 이기러 갈 놈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요 놈을 당연히 쌍복 역상을 포함해서 요 놈을 놓고요. 뭐 8번도 있지만 이거 당연히 8번이 부러질 수 있는 확률도 분명히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역시나 칠경주도 승부 패턴이 거의 비슷한데, 자, 오늘 두 번째 딸라박 승부 칠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마법 준비할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 오늘 후반부 경주, 9경주, 11경주 메인 승부 두개 남았는데요. 자, 과천 9경주입니다. 자, 오늘 승부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혼합 4군에 1800, 핸디캡 레이팅 50점이요. 이것도 또 3번마 호크 프린스입니다. 뭔가 2% 부족하다 제가 올려놨는데, 자, 9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메인. 벤츠 한대 가자. 벤츠 한대 가자. 자, 3번 호크 프린스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정정희 기수 33조. 물론 직전에 변화가 온 거는 인정을 합니다. 계속 바닥을 치다가, 바닥을 친 거는 아니죠. 인기마로 팔린 값을 못해서 계속 경마 팬 돈을 패 죽였던 마 필이 바로 3번마 호크 프린스입니다. 혼합 4군 경주였던 요때 10월 15일 날, 10월 15일 날 경주에서 한번 입상을 하면서 이때 대길이 팔렸죠. 억지로 이것도 갖다 댔는데 이게 입상을 하면서 대길이 팔리고 대길이 팔리고 준대길이 팔리고 전부 다 부러졌죠. 팔리고 나서는 다 부러졌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드디어 인기 1위가 팔립니다. 물론 상대가 좀 덜덜하기 때문에 인기 1위 무작정 의심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얘를 놓고 때리기에는 좀 찜찜한 그런 구석이 분명히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나 교촌의 두 번째 메인. 능력상 원단 능력이 센 놈이 따로 있는데 3번 호크 프린스가 팔린다 이거죠. 자, 3번마 호크 프린스와 함께 또 배당을 형성할 안앞자리들 붙여가지고 호크 프린스가 부러지는 경우까지 대비한 두 번째 달러박스 메인 승부 9경주. 조철이 노리는 마필들이 1호 경마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놈들이 꼭 선전을 해줄 것을 기대를 합니다. 조철이 열심히 공부를 해놨는데 잡고 늘어진다든지 외곽 뺑뺑 돌면서 바보같이 탄다든지 오늘 제주 경마에서 그런 경우가 한두 번 나왔습니다. 맥이 빠지더라고요. 열심히 타고 지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벌레벌레 타거나 너무 정계를 꼬여가지고 외곽 뺑뺑 돌고 삽자루 같이 타거나 이러면, 피 같은 경마 팬들의 돈이 자기 말에 들어가 있는데, 그따위로 타면 안 됩니다. 기수는 프로 아니에요, 프로. 자, 열심히 타주기들을 바라고, 자, 구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 세 번째 마지막 10일 경기입니다. 자, 어제 토요 경마에서는 메인 승부 75배짜리 그런 거 한 두세 개는 걸려야죠. 한계가 뭡니까? 한계가. 아, 진짜 창피하게. 자, 마지막 10일 경주입니다. 똑같습니다. 또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1등급이에요. 1600 핸디캡 레이팅 95점. 자, 이번 경주도 2번마 마이티 뉴입니다. 마이티 뉴. 경주거리가 2300을 뛰다가 또 1600으로 내려왔어요. 경주거리가 막 들쭉날쭉하죠. 마이티 뉴 그랑뿔이 나가서 깨진 거는 이해를 하는데 마이티 뉴 부담중량이 너무 높아요. 얘는 부담중량이 너무 높다. 물론 약편성에서는 57kg까지 달고 인기 백판에서 날라들어왔어요. 그죠? 하지만 요번 경주는 숨어있는 복병들이 몇두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그랑뿔이 나갔다고 해서 무작정 믿고 때릴 수는 없다. 뭐 마이티 시리즈 조철이 좋아하는 마이티 시리즈지만 57.5의 부담이 좀 과하게 보인다. 그렇다고 꺾는 마법은 아니지만 이번 마이티 뉴를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파이널로 상한 깜방 매듭하면서 매저지 하겠습니다. 상한 깜방 때리면서요. 자 2번마 마이티 뉴 하만식 마방 뭐 열심히 하겠죠. 뭐 빼라 자신 없을 겁니다. 자 임다빈이 등짝으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래서 그랑프리까지 내보냈어요. 2300이었죠. 자 이번에는 1600으로 줄었습니다. 자 얘는 꾸역꾸역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줄어든 경주거리 그닥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전에 하이군 시절에는 1600도 뭐 좋은 모습으로 뛰었는데 자 이번에 2번마 마이티 뉴를 뒤로 돌려놓고 쌍승시까지 역상으로 때려먹을 놈 한 놈을 놓고요. 요것도 일단은 마이티 뉴에다가 완장으로 조져야 될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가야죠. 일부러 고배당을 노리면 안 됩니다. 경마가 마이티보다 좀 더 좋게 보이는 게 있으면 그놈을 주력으로 때리는데 자 일단은 마이티가 주력입니다. 요놈을 놓고 배당까지 연결을 하는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달라박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마지막 경주까지 조철이 한번 최선을 다해서 장안가 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다음 부산경마인데요. 부산이 2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자 오늘 부산경마는 오전장에 두 개가 메인 승부가 먼저 붙는다 그랬죠. 자, 부산경마 들어가기 앞서서 문자 신청하신 회원님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이 영상 끝나면 입금하고 문자를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하루 전에 가능하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다. 전달사항 좀 말씀을 드리고요.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이자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중요한 경주예요. 요거 초중반에 아마 부산경마로 상한가를 좀 먼저 때리고 갈 것 같은데요. 부산 2경주예요.
자,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자, 여번 경주. 6번마 그랜드 체이서죠. 5월 대가리급으로 이것도 팔리고 있는데, 자, 잘 걸렸습니다, 이것도. 자, 부산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달러 박스 메인. 자, 6번마 그랜드 체이서가 아마 서승훈이까지 타고 인기 대가리로 반짝반짝 거리고 있습니다. 6번 그랜드 체이서 뭐다 좋습니다. 얘가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다만 앞말에 뭐 떠가리는 500km 가까이 되는 마필이지만, 앞말이죠, 앞말. 주행심사 최상현이가 봤고, 바로 데뷔 전에도 최상현이가 2착에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조금 못마땅했는지 서승훈으로 바꿔놨습니다, 4주에서. 자, 승부 의지는 뭐 만땅이죠. 부산 최고 기수를 일단 기승을 시켜놨습니다. 얘는 직전 경주에 아리까리한 배당으로 들어왔죠. 근데 이 7번마 승리 파티가 그 다음에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편성이 이렇게 약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자, 6번마 그랜드 체이서 좋습니다. 좋은데, 야, 이번 경주는 배당판이 아주 야리꾸리하게 좀 흘러갈 것 같아요. 자, 6번 그랜드 체이서를 축으로 후차권이 상당히 어지럽죠. 뭐 하나 꼬랑지가 강하게 나오는 마필이 별로 없습니다. 위에 2번, 3번도 그렇고요. 7, 8, 9, 10, 11까지. 한 7마리가 고만고만고만하게 팔려요. 요거 한번 때려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후차 꼬랑지에서 한 방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6번 그랜드 체이서까지 이길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예 이놈을 놓고 때리자. 6번 그랜드 체이서가 부러지면 우리는 의외의 고배당까지도 손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데 완전 너도나도 강대가리 인정하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해야죠. 그렇지만 허점이 보인다면, 뭐 얘가 하나 좀 단점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힘이 덜 차서 그런지 좀 기대는 맛이 있는데, 경주거리도 1200에서 1300으로 늘었습니다. 충분히 직선에서 한칼 부족하게 부러질 수도 있는, 자, 그런 단점은 조금 있다. 그래서 조철의 달러 박스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놈을 놓고, 자, 6번 그랜드 체이서가 부러지는 그림까지 재밌게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자, 부산 첫 번째 메인 이경주였고요. 자,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 1200이고요.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레이팅 50점. 잠깐만요. 부산 4경주가 왜? 예, 마명을 안 바꿔놨네. 천문신동이 아니고. 이게 플라잉 칸입니다. 플라잉 칸. 제주 경마였네요. 플라잉 칸. 자, 유연명이로 바뀌었죠. 그런데
제가 달라박스 승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천대가리로 팔립니다. 플라잉 칸, 이게 3번이죠, 3번. 5번이 아니고 3번. 자, 3번마 플라잉 칸이 앙성마방에서 위원명이 딱 태워놓고, 묻지마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 팔리든 말든, 니네들 얘기고, 충분히 3번 플라잉 칸을 요것도 이겨볼 아나짜리를 또 하나 찾아놨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요, 현장에서 3대가리를 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놈의 승부 의지가 현장에서 만약에 덜덜하게 나오면 플라잉 칸을 놓고 때릴 겁니다. 요거는 사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놓고 현장 예상을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근데 가능하면 조철이 노리는 놈이 현장에서도 아마 좀 팔릴 것 같아요. 아예 안 팔리면 얘는 찝찝한데 분명히 바람이 좀불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놈을 아나짜리를 대가리 놓고 3번마 플라잉 칸에다 한방 조지고 역시나 나머지를 안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데키리마번인 1번마 파이널 세븐이냐? 파이널 세븐을 놓고 때리는 경주도 아닙니다. 더안 팔리는 아나짜리를 놓고 때리는 달러박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부산 4경주였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승부처죠. 부산 6경주로 갑니다. 부산 6경주. 자, 1등급 2000m고요. 자, 레이팅 105점까지입니다. 그나마 부산은 1등급에 2000m를 좀 뛰게 합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승부처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오늘 대가리 인기 1위는 불안한 경주도 많고 달러박스 노릴 놈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아나짜리 W 한 마리라고 써놨죠. 예치권 20장. 아무리 무모해도 그건 무모한 거죠. 그말 그대로. 이런 조판에서는 이번만 스피디형은 놈들이 인정을 해도 조철도 그냥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능력과 기량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고 기승기수도 위험명으로 확실하게 매조지를 해놨습니다. 방동석인에서. 잠재력도 아직 다 나오질 않은 놈이에요. 아마 올해는 스피디형도 또 위너스맨이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요놈이 또 최고마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자, 2번마 스피디형을 놓고 아나짜리 한방 찍어 먹습니다. 아나짜리 한 방. 자, 그러면 7번 마하타이탄은 뭐냐? 얘가 대길이 가겠죠. 한세 배? 아니면 현장에서 역바람이 불면 한네 배, 다섯 배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7번 마하타이탄. 직전 경주는 51.5 가벼운 부담 중량에 잘 참고 땄습니다. 자, 이번 경주 7번마 마하타이탄이 직전 경주 마냥 이렇게 경주가 잘 풀릴 거냐? 이번 경주는요, 아마
김혜성 기수 선행으로 끌려 나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맘만 먹으면 2번 마 스피디 형이 선행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담 중량 이렇게 2.5까지 늘은 상태에서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가는 전개면 좀 불안할 수도 있겠다. 조지고 나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혜선이가. 어쨌거나 7번 마 마하타이탄은 현장에서 직전 경주 입상을 했기 때문에 천대끼리가 팔릴 것 같은데, 자, 요놈 말고요.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여기다가 20장을 갖다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7번 마하타이탄은 잘해야 받치거나 빼거나 해놓고 직전 경주 보여준 게 없어서 배당이 아주 짭짤하게 익은 한놈 조철이 노리고 있으니까 그놈에다가 붙여갖고 2번 스피디 형에 붙여서 한방 예측권 20장. 자, 오늘 승부처 중에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찍어먹기 상한가 승부 부산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28일 일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증검다리 예상 모두 마치고요. 자, 내일 오전 10시에 오픈하는 실시간 생방송 조철 실시간 경마. 자, 많은 참여 부탁들 드리고요. 조철 실시간 경마 검색어에 찾아서 꼭 입력들 부탁을 드립니다. 검색어에서 뜨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본방에서 뭐 이거저거 다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은 참여들 부탁을 드리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을 드리면서 일요경마 마치고요. 내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